다이어. 자, 여러분. 제 얼굴에 지금 때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 더러운 좁쌀을 여러분들께 가장 잘 보이는 형광등 각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좁쌀은 이렇게 화장이 되어 있을 때 더 더럽게 보입니다. 이건 제가 잡아 뜯었고요. 턱은 조금 덜하고 이쪽 진짜 더럽죠. 여기도 더럽고 코는 그나마 조금 낫고 지금 땀도 나고 있고 워낙 더워서 여기도 좁쌀. 이렇게 좁쌀이 장난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카타스트로피를 제대로 실험을 해보려고요. 샤워하면서 카타스트로피 발라놓고 샤워 끝날 때쯤 카타스트로피 지우고 내일 아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좁쌀 화이팅! 어제 카타스트로피 저녁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원래 쓰던 기초 케어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쿠션 쓰고 지금 카타스트로피 마스크팩 한다고 촬영했던 시간 정도 된? 그러니까 팩을 하고 바로 아침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피부가 자기 피부보다 되게 좋은 모습이 되잖아요. 지금 저녁이고요. 1일차. 빨간 거는 기존에 붉었던 자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빨간 숫자를 보기보다는 요철을 보고 요철이 주름 걸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아직 볼 쪽에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는데 일단 어제 이쪽이 되게 컸거든요. 그게 지금 낮고 있고 짜기도 짰지만 여기 새롭게 낮고 이 질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철이 막 미친 듯이 좁쌀이 올라왔었는데 약간 그 주름 걸 느낄 수 있는 건 여기 이마에 좁쌀이 막 도도도도 올라왔어요. 원래 그 정도면은 원래 제가 이마에 엄청 덥거든요? 이마는 지금 줄었어요. 근데 볼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 여긴 작업실이고 집에 돌아가서 카타스트로피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2일차였습니다. 오늘은 카타스트로피를 이틀 정도 동안 못 썼어요. 그래도 피부 상태를 보자면 이마에 엄청 올라왔던 좁쌀 조금 들어갔어요. 저는 이 카타스트로피가 좋은 게 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차라리 여드름이 커져서 좋아요. 좀 그런가요? 좁쌀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약간 정리가 되고 있어요. 드라마틱한 효과는 저는 원래 모든 팩에 기대하지 않는데 짤 수 있게 정리가 돼요. 하루 쓰고 이틀 쓰고 이틀 동안 마사지를 못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카타스트로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죠. 제가 솔직히 카타스트로피 리뷰를 한 3일 하다가 왜 이렇게 노랗게 나오냐? 모르겠다.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막 안 씻고 막 두 번 세 번 잤어요. 근데도 카타스트로피 다시 이틀 썼거든요. 확실한 건 결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이런 짜잘짜잘한 여드름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화장했을 때는 그래도 매끈해지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요철이 좀 없어지고 결이 좋아져야 화장했을 때 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붉은색 블러셔는 올릴 수 있는 정도. 피부에 대한 리뷰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카타스트로피 리뷰 여기까지. 바이옴.